떡갈비, 마늘, 만천하 스카이웍, 단양 팔경. 관광도시 단양이 자랑하는 먹거리와 관광지입니다. 이런 멋진 관광도시 단양에 안과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단양군 보건소. 진료받으려는 환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어르신들은 무슨 진료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? 안에서는 안과 진료가 한창입니다. 단양에는 안과가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? 사실 이 의사 선생님, 단양분은 아닌데 봉사하러 왔다고 합니다. 주인공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영웅 교수. 그가 진료봉사를 위해 단양으로 오는 길을 동행해봤습니다. 수요일 새벽에 서울 청량리역. 매주 수요일 새벽 이 시간 김용홍 교수는 단양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씻습니다. 새벽 기차에 오르자마자 안대를 하고 서둘러 잠을 청하는 김 교수. 그가 이렇게 매주 서울에서 단양까지 먼 길을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? 김 교수는 레지던트 시절까지 봉사활동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전문의가 된 후 청량리 성 바오르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김 교수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. 청량리에 있으면서 정말 어려운 환자들을 갖다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. 돈 1,000원, 2,000원 가지고 진료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런 것 때문에 하다가 조금씩 생각이 좀 변했죠. 이제 내가 가는 세상이 아니었고. 그 이후 진료봉사를 다니던 김 교수에게 봉사재단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실명예방진단에서 나오신 분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단양에서 안과의사를 필요로 한다. 그래서 혹시 이제 좀 해줄 수 없냐.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. 그게. 김영웅 교수는 안과 전문의가 없는 단양에서 2015년부터 진료를 해왔습니다. 눈 다래끼부터 시작해서 백내장, 녹내장까지 전반적인 안과 질환을 진료하고 있습니다. 단양에 내려오는 날에는 오전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하루에 보통 75명의 환자를 진료합니다. 그렇다면 이곳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떨까요? 우리 그 환자 입장에서는 만족하는 거지. 아니 싹 다 가지고 친절하게 뭐 물으면 어떻다 이거 다 자세히 잘 얘기해 주시고 친절하시고 싹싹해요. 단지 이제 뭐 여기 녹내장 그 검사하는 기계가 없지 여기는. 만족은 좋죠. 선생님도 잘 봐주시고 좋아요. 김영웅 교수가 오기 전 단양 주민들은 안과에 가기 위해 제천이나 원주까지 가야 했습니다. 안과 하나 가려고 자동차로 40분이나 걸리는 곳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. 더구나 교통편도 부족하고 몸도 성치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. 충북에는 단양 말고도 안과가 없는 곳이 더 있습니다. 바로 괴산군입니다. 보은군, 영동군, 옥천군, 증평군처럼 안과가 하나씩 있는 곳도 걱정입니다. 한 분밖에 안 계신 건 경쟁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없으니까 거기 개업을 안 하신다는 거군요. 오랫동안 거기 계셨기 때문에 계신 분들. 그분들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폐업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도 0이 된다는 거죠. 다른 진료과는 어떨까요? 괴산군과 단양군, 보은군 등 3개 지역에는 이비인후과가 없고 7개 지역에는 피부과가 없습니다. 특정 진료 과목이 없는 문제를 공공의료 체계로 메울 수는 없을까요?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때 해당 지역에 진료 과목이 없는 분야 전문의를 배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보건소가 공중보건의를 선택할 수가 없고 애초에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를 각 지역 의료수요에 맞춰 선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고 김영웅 교수 같은 선의의 봉사자가 더 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. 여유가 없는 사람 보고 해라. 너는 왜 봉사 안 하냐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. 저는 봉사할 마음에 여유가 되니까 한 거고 그게 뜻이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거든요. 새벽 6시에 첫 차를 타서 왕복 4시간, 일주일에 2번, 그것도 7년 동안 하루에 7시간을 의료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?
산 좋고 물 좋은데 아픈 곳이 있어도 마땅히 치료받을 곳은 없는 현실.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 말고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다른 해법이 있을까요?